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그래도 여기서 기다리겠네요. 여기서 나와요? 예, 제주에서 안 받으세요? 약국 안 가요. 약간 옛날 한국 같은 스타일? 저기 앉아 계세요, 저쪽에. 딱 저기 가서 제주가. 일로, 일로. 저기 안에. 족 자카르타는 아직 한국인이 많지 않은 여행지. 연락해보니까 또 연락이 바로 와가지고 오게 됐어요. 만약에 연락 안 왔으면은 큰 병원 갔을 수도 있어요. 네. 바로 또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네네, 집에 갈 뻔했어요. 아파가지고 집에 갈 뻔했어요. 안 돼요, 연락하셔야 돼요. 오셨으면 보셔가지고. 이 동네에 사는 한국인은 예슬 씨 가족이 유일하다. 야, 일로 와. 아, 오늘 가세요. 연락해요. 네. 아, 친구 집이 없어요. 호텔이래. 친구 안녕해. 친구 안녕해. 또 올 거야. 또 올 거야. 말 설고 물 설은 타국살이. 같은 한국인이란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시간을 나눠 도와주고 싶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날 오후. 예슬 씨가 틈틈이 요리법을 전수한 덕에 요즘은 현지인 직원들이 요리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 맛에 대한 불만 접수. 아, 손님의 음식 맛 지적에 예슬 씨가 당황한다. 나만 이 말을 그냥 찍고. 와리부. 왜 울어? 왜? 너 들어가지 마. 알았지? KBS.